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오늘이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꽃이 피는 속도가 일주일 이상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작년에 3월 3일 정도에는 꽃이 활짝 다 피었었는데 올해는 가을과 겨울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산이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. 특히 근래에 들어서 합천과 울진, 강릉 쪽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.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.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오늘은 서를 한 촉 만나게 되네요. 전체적으로 잎 색깔이 연한 녹색에 노란색이 가미된 형태의 난초입니다. 성장이 다 끝났는데도 아직 색이 많이 남아 있네요. 햇빛에 탄 무늬는 아닙니다. 햇빛에 탄 것 같으면 색이 누렇게 되거든요. 근데 뒷면을 보는 것 같으면 역시 연한 녹색을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. 소멸이 조금 더딘 형태 같습니다. 멀찍이서 봐도 표가 확 나네요. 지금 카메라 상으로서는 이 연한 색이 잘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주변이 다 이런 유의 난초들이 제법 보입니다. 그렇지만은 꽃대는 없네요. 이것은 뭐 짐승들이 끊어 묶고 남아있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그 옆쪽에도 보니까 한 촉이 더 있습니다. 이 주변이 다 끓은 종자이기 쉽네요. 뒷면에도 연한 녹색이 보이네요. 이건 아직 더 성장을 해야 될 난초 같아서 그대로 놔두고 가도 되겠습니다. 지금 난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난초가 필요 없어 가지고 저는 요거 하나만 배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꽃대가 올라와 있으면 산행하기가 훨씬 쉬운데 자, 또 산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심코 꽃대를 하나 까서 보니까 약간 연한 노란색의 황화 비슷한 꽃대가 하나 나왔습니다. 오후에 갑자기 날씨가 어둑해지는 바람에 색감을 정확히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겠는데 좀 묻혀 있었던 꽃대입니다. 구경 한번 해보시죠. 진성 황화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까서 화판을 벌려봤습니다. 색상이 완전 찐 노란색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. 그래도 묻혀 있었던 난초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꽃도 그렇게 뭐 큰 편도 아니고 중간 크기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.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? 화판 안쪽으로도 그렇게 진한 색감은 느껴지지 않네요. 참 이런 게 제일 애매한 경우 같습니다. 색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중간한 단계네요. 화형은 나빠 보이지 않네요. 이 산지에서는 화형은 대부분 좋아 보입니다. 이 꽃은 내년에 꽃이 피고 나서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. 3월 11일 현재 산속 꽃대 상황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한번 찍어봅니다. 앞으로도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꽃이 필상 싶네요. 보이는 이 꽃은 민출라입니다. 안 까봐도 뭐 색이 전혀 없죠. 다음 주 목금쯤 돼야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
예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늦지싶네요.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꾸리 주인 찾아가세요. 난초는 정말 많은 산지인데도 오늘 볼만한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. 자, 이만 하산하면서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